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경매 초보자분이 계셨어요. 입찰을 몇번안 해보셨는데, 운이 좋게 본인이 원하던 오피스텔을 딱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한 번도 명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한 것들이 한세 가지 정도 생겨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도 명도를 꼭 해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소액 임차인이라서 보증금이 원체 작기 때문에 500만 원의 보증금을 법원에서 전액 다 찾아갈 것 같은데 이사비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재계약을 원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사를 안 나가고 계속 살고 싶어 하면 재계약을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어요. 초보자라면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먼저 같이 풀어볼게요. 이런 경우에도 명도를 해야 되나요? 아마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명도, 즉 사는 사람을 내보내 버릴지 아니면 이분이랑 재계약을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강제로 내보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오피스텔은 빈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낙찰자분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을 얻으려고 이 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는데, 월세를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대에 방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더 깨끗하고 옵션도 많고 수리한 지 얼마 안된새 집을 선호하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집에 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겠죠. 세입자분께서 오래 사셨다면 도배장판도 새로 해야 되고, 페인트칠도 해봐야 되고, 전등도 좀 갈아야 되고, 옵션이 고장난 게 있으면 다 수리도 한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당연히 더들 거예요. 두 번째로, 명도를 해버렸으면 여기 다시 들어올 분을 누가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이런 데다가 일일이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인근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임차인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나요? 아니죠. 저희는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당연히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명도를 해버리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과 중개수수료, 이게 더 추가로 부담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사시던 그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금으로 자신의 돈 500만 원, 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사비를 챙겨줘야 되느냐, 이거죠. 자, 경매에서, 공매에서도 그렇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살던 사람한테 이사비를 줘야 된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판례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 주위에서 누군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누군가한테 듣고, 그냥 돈좀 달라고 그래. 이사비 주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을 진짜 사실인 것 마냥 믿으시더라고요. 세입자분들이나 이전 소유자분들께서요. 그런데 낙찰자는 절대 죄를 진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사비를 줘야 될 의무도 없어요. 특히 이렇게 세입자에다가 전액 배당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법원에서 그냥 막 주진 않죠. 법원에서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입자가 낙찰자한테 집을 넘겨줬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면,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와 명도 확인서에 인감 도장을 찍은 것을 다 확인을 해요. 그래야지만 보증금을 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낙찰자가 내 서류를 안 주면 이 사람은 절대 보증금을 못 찾아가겠죠? 결국 저희한테 칼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에게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금 이사비를 약간이라도 보태주면 더 빨리 이사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그냥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위로금 정도로 지급을 해주시는 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주겠다,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제 경험상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경우에 명도를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명도를 안 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 예전에 사시던 분들 있죠? 예전 소유자분들이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분들. 이분들은 낙찰이 되고 나면은 그 배당기라는 거를 딱 지나게 되면 이분들은 더 이상 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인도명령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더 빨리 이 사람들이랑 협상이 안 됐을 때 바로 집행관들, 그리고 이삿짐차를 데려가서 짐을 뺄 수가 있거든요. 낙찰받고 한 3개월 정도면은 다 빈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한 3개월 동안 월세를 안 냈어요. 내가 그때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냥 짐을 드러내도 되느냐? 절대 안 돼요. 명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가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걸 짧게 단축시켜 준게 경매에서의 인도 명령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계약을 했으면 저한테도 500만 원을 주고 40만 원 매달 월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500만 원 안 줬죠. 아직 배당기일 전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먼저 썼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걸 들고 저기 법원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도명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저랑 재계약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원한다 그렇게 한다면 일단은 계약서를 쓰지 마시고 합의각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쓰시고요. 배당 기일날 같이 동행을 하세요. 이분이랑 그분이 바로 보증금을 찾는 것을 보고 같이 은행에 가서 보증금을 나한테 입금을 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안전해요. 자, 오늘은 경매 초보자분의 이런 명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렸는데 동영상을 보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한다면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을 통해서 아니면 쪽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